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얼마 전부터 거룩한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살아야 할 삶의 한 핵심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의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이 뭔가를 올바로 알려면 그것을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의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인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다 선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만 하더라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자들이라, 우리나라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신분적인 거룩함이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성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속적인 성화의 삶과 관련해서 한 중요한 부분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거룩한 삶을 위한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왕이 이렇게 민정 시찰을 나갔다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파서 먹고 사는 고아를 발견했다고 하십시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를 세자로 삼고 그 나라를 물려줄 세자로 책봉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이 세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새로운 신분을 망각한 채 옛날 거지로 살았을 때의 그 습관대로 왕궁의 쓰레기통이란 쓰레기통은 다 뒤지고 거기 있는 것으로 먹고 산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말한 그 왕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고요. 그런 일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왕의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과거의 습관과 습성대로 온갖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따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왕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본인도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본받는 삶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본받는 삶의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여기 NIV 성경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는 성적 부도덕,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부정함,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는 심지어 단 하나의 힌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이.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죄악들이죠. 이것들은 우리말에 성도라고 번역된 말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이것들은 for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부적절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실제로 살아야 할 삶이 십자가에 관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관한 삶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는요, 그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죠? 십자가 복음 학교라든가 또 화요 모임을 통해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그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럼 십자가에 의한 삶은 크게 다섯 가지 일을 다섯 가지가 속에 포함됐다고 돼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봅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 겁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 몇 가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의인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처음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삶 가운데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의 네 번째 요소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막내딸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도 그분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환경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관점에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 그들의 삶에 조정이 필요한 것, 혹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그분들은 경험했죠.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론적으로 몇 번 듣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에서 역경이 닥칠 때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의지하여 서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이 잘 될 때는 소위 말하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움이 닥칠 때, 때로는 큰 역경이 닥치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는 삶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는 그 삶을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다섯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의 극치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십자가에 의한 삶의 다섯 가지 면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혹과 죄를 구별하라. 유혹과 죄를 구별하라. 거룩한 삶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유혹과 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풀도록 허락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온갖 종류의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을 여러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을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죄인이 네가 어떻게 감히 목사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너는 교사로서 애들을 가르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차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자신 그 생각을 자신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동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죄로 여러분을 내어맡기도록, 그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수법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과 죄는 다르다. 여러분에게 온갖 부정한 생각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에 여러분을 맡길 때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인 것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는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우리들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 그분만 사모하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갈망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 경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경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면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와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떠다니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인데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처럼 아까 말한 대로 죄와 유혹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단이 더 우리에게 부정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사는 자체가 그것은 한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더 많은 생각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금연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중에 수많은 시간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세상의 것들과 죄에 대해서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막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평소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늘에 있는 것들에, 성령님의 일에 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육체의 일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혹은 예수님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도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인드는 생각을 가리키죠. 사고. 너희들의 사고, 너희들의 생각을 위에 있는 곳에 맞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그 8장 5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특징은 뭡니까? 육신의 일들의 생각을 둔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일들의 생각을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와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길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는 길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가 이 사망을 영원한 지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남아 천국 가겠습니까? 세계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사망이란 말은 뭘 말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할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올 6월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 6명이 벌써 자살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각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소원하고 갈라지고 원수가 가정에 있다는 것처럼 서로 대립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장 가까워할 교회 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상대방 험담하고 비방하고 상대방의 멸망을 꾀하고, 이거요 지옥입니다. 사망이죠.
사망이죠. 관계는 축복이 되도록 의도된 건데 부부 사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먼저 사랑하며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데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럴 때 그것이 복된 삶인데 관계가 축복인데 그게 생명인데 그래서 여기 사망과 생명을 단순히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렇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결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평안입니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사는 특징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이 육체의 일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이죠.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성령의 일에 고정되어 있다.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주중에 더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매우 중요한 한 요소고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줄타기 하는 사람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그냥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뭐 그냥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 회개하면 되지 라는 식의 이해는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 한번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떨 때 죄의 결과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지만 그가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망친 그의 몸이 갑자기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에이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성 동성 간의 성적 결합으로 에이즈가 온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신 귀한 사람이었는데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반복적으로 그것도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살인했고 그 부하를 살인하기 위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부하들까지 죽도록 만든 그 살인행입니다. 살인한 거기다 권력 남용한 이 죄악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나중에 그 여인인 바세바와
다윗과의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죄의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살인했고요.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했고요. 그 자녀 중에 하나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러 명을 한꺼번에 성적으로 겁탈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해 일어났고 아버지는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고 여러분 가정 요 일을 보면요 이거 지옥입니다. 이게 다윗의 죄와 절대 무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한편으로는요 이때부터 이렇게 하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안 짓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데 힘을 다해 주와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보았는데 그 친밀함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시점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의 간격을 시간을 짧게 할수록 친밀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는 걸 말합니다.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지만 한 번도 그 삶에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건가? 이 떠나는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의 시간을 줄일수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작은 움직임에도 그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필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 간음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죄라는 건 잘 아는데 상대방을 뒤에서 후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자기 마음속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상대방을 한풀 딱 꺾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상대방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죄라는 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요, 어떤 죄 못지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제가 어제 그 화요 모임 인도하면서 어제 토요 기도회 1시 제 타임 인도하면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해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건강식품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준 대로 다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피곤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기운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피곤한 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러분 이 아래에 선교센터 있죠. 그리고 본당 있잖아요. 올라온 아스팔트 주차장 이게 언덕이 매우 낮죠. 저는 여기 올라오는 게 힘듭니다. 힘들면 어제 제가 식사하러 가는데 여기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낮은 건데. 그러면 이제 압니다. 아, 내가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또 언제 아느냐? 다른 때는 모르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완전히 촥 가라앉습니다. 네, 그래서 힘든 걸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에 인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까지 인도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침에 뭐죠? 가까운 사람에게 소리를 한번 질렀거든요. 아, 제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확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사람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실들 하나하나가 죄악들인데, 이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쌓입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끊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데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보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뭐죠?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의 실제가 선명히 인식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교리와 이론만 남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영은 죽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책임을 상대방에 돌립니다.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해? 왜 찬양 리더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포도나무 교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다른 데 가면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부터 여러분이 행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시간을, 간격을 줄일수록 친밀함이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여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죄가 보이니까. 그래야 깨달아지니까.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망하라. 여러분, 어느 도시에 안 가려면요, 그 도시로 가는 KTX 안 타야 합니다. 그 도시로 가는 KTX를 타고 300km로, 시속 300km 달리는 KTX로 뛰어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는 가능성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냐, 나는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죄를 짓는 데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로부터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말에 피하라, 그 말은 NIV 성경은 flee from idolatry, 뭐죠?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그러니까 이것들을, 돈을 사랑함, 탐심,
이러한 것을 피하라 그 말이잖아요. 피하라 이 말을 역시 NIV 성경은 flee from all this,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그 무술에서도요 제일 고단수가 36배랍니다. 36배는 도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거룩한 삶을 사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이제도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도 근본적인 부분이었고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근원도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신의 일을 이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신의 일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한편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고요. 서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만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만큼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 창문이 있으면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 넓이는 넓어진 반면에 이 빈틈은 거의 없죠. 근데 창문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창문 폭은 좁아지죠. 창문 폭은 점점 좁아지면서 이 공간은 점점 넓어지죠.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만큼 육체의 소욕은 우리 삶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사는 만큼.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만큼 육체의 소욕은 우리 삶 속에서 활개칠 겁니다. 또 바꿔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만큼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 근본적인 비결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육체의 일을 쭉 말합니다. 그것이 뭔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등등. 그리고 이어서 성령 열매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을 행하다, 행하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뭐죠, 셈적 언어에서는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대 관점에서는 이 행하다란 말은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이게 행하다란 말이 현정이면,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과 함께 발을 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요,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성령과 함께 발을 뗄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발이 맞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그 여학생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걷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 여학생처럼 그렇게 아는 거 하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몇 번 들으면 압니다. 그리고 한 예로 아까 여학생 걸음걸이 한 거 들으면 아 그게 그 뜻이구나 압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 삶을 살려면 이제 그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설교 한두 번 들어 절대 알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화염을 모신 어느 한 목사님 중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화염은 안 오시네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그 메시지가 오르면 삶이 변해야 할 텐데 삶이 안 변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메시지를 들으면 삶이 저절로 변할 것 같습니까? 삶이 저절로 변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자가 됐어야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삶이 변해야 했어요. 옳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언제 삶을 변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기를 배워야 삶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이것을 아는 것과 실제 이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살 건가? 설교 한두 번 들고 절대 알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은 뭐냐?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 함께 우리 옛사람 죽었다. 그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000년 교회사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살 것인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 배우고 찾고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야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좀 알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껍데기뿐인 전혀 그 삶이 살고 있지 않은 자기 모습도 보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너무나 인본적이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여전히 벌겋게 이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거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악들이 보여지면서 수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내주하신 삶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할 것이고
아까 나는 십자가에 의한 삶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만큼 육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만큼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죄를 그냥 우리 몸을 죄에게 방치해서 그냥 뭐지 물을 떠내려가서 그냥 죄를 짓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얘기 아니죠. 죄를 결단을 가지고 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죄책감과 실망과 좌절 뿐일 겁니다. 여기 깜깜하면요. 흑암이 있으면 불이 꺼졌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땅밟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흑암이 가득하면 전기를 켜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에게 우리 삶을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죄를 안 짓는 노력만 가지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만큼 육신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초점이 성령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과 실망과 좌절만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만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몇 가지를 하고 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맨날 술 취해 다닌다.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거룩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613가지 규정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페인트칠이 잘 돼 있어서 예쁘게 단장돼 있어서 거룩한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사람의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탐심과 미움과 살인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거룩함은 뭐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의 열매는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에서 함께 하죠. 거룩함도 여기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루시고 우리의 동기를 다루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핵심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주석을 쓴 닥터 D.L. 에이킨도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아까도 말한 대로 몇 가지 하고 안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핵심적인 자세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한 중요한 요소가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거룩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 1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예수가 우리의 의 대신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룩함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거룩함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고 주관하실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목마르는 것이 이 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아까 드렸던 찬양, 그 찬양이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올라가리 독수리같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 안에 발견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건데, 이게 거룩함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왜? 이때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거룩함이 우리의 단순한 우리가 힘들지만 해야 할 의무이기보다 거룩함만 생각하면 당위성은 필요한데 우리에게 죄책감과 부담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함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거룩함이 우리의 열망이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그 수많은 유익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대요 열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거룩한 삶 반드시 그 삶을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중요한 요소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도망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